인생에 있어 결혼식은 소중한 순간이죠. 하지만 그동안 결혼식을 하지 못했던 부부들을 위해 시민들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그 현장에 정우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2일 양주시 남면 경기 에이블 아트센터에서는 특별한 결혼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갖고 계신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정말 뜻깊고 의미 있게 마무리했습니다. 정말 감동이었고 함께 한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고 이런 경제인들이 많이 동기부여되고 발굴돼서 따뜻한 사회가 보다 빨리 대한민국의 또 지역사회 또 문화로 정착되고 지속되기를 희망합니다. 경기 에이블 아트센터가 이번에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무료 결혼식으로 시민들, 사회적 약자들과 가족에게 행복을 선물했습니다. 소원 풀렸으니까 하여튼 오늘부터는 너무 약간 더 힘차게 더 기분 좋게 사시고 항상 건강하시게 앞으로 멋지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삶 속 간절한 소망 중 하나, 아름다운 결혼식. 그러나 꿈꾸는 것도 어려웠던 시민들을 찾아 최고의 신랑 신부로 모셨습니다. 결혼식에 필요한 모든 것을 대상자가 편안한 마음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로 준비했습니다. 장애인분들은 일반 예식홀에서 웨딩을 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으세요. 근데 이런 아름다운 공간에서 그분들만의 특별한 예식이 늘 진행된다면 저도 하는 내내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한순간의 기쁨과 행복은 우리 삶 속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생각으로 시작된 이웃과의 따뜻한 동행. 이 선한 영향력이 우리 사회에 계속 퍼져나가길 기대합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